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의 건축 구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의 분류적 인측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구조 부분은 각 구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각 구조의 특징. 그게 이제 해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약간 다르게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전에 같은 경우는 저기 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중앙센터에 보면 라멘 구조 나오죠? 이 라멘 구조 가지고 답을 유도시켰고, 예. 그래서 해마다 약간 이제 다르게 이제 출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우려 하지 마시고, 초반기에는 자꾸 자주 보는 형태, 우리 주변하고 연관 씌어서 이렇게 연관 지어서 공부를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첫째로 구성 양식에 불려서 조적식 구조가 나오죠. 조자가 짤조자 쌀적이죠. 조적식 구조는 이것을 조적식 구조라고 칭합니다. 조적식 구조는 벽돌이라든지 이런 이 조적식 구조는 이런 벽돌이나 아니면 블록 아니면 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 접착재료를 이용해서 쌓아올린 구조입니다. 접착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쌓아올린 이 구조입니다. 쌓아올린 구조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접착재료가 무엇을 쓰는가 하면 풀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했습니다.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배합을 해가지고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해서 물비빔한 거예요. 물로 비빔한 거 이것이 모르타르입니다. 콘크리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자갈이 들어가야 돼요. 시멘트하고 모래만 섞으면 무엇이라 한다? 모르타르라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자갈이 들어가면 무엇이고요? 콘크리트. 이렇게 치는데 콘크리트. 그러면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하면 시멘트 풀 이러면 돼. 밀가루하고 여러분들 물 섞어 끓이면 풀 되죠. 그래서 시멘트하고 물은 안 끓여도 돼요. 지들 둘이 반응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시멘트 풀이고 모르타르 뒤에 나오면 다 설명해 줄게. 일단은 모르타르가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해서 물비빔한 게 모르타르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적식 구조야. 그러면 조적식 구조 하면 여러분들 이걸 연상하면 돼. 단독주택의 벽이죠. 벽. 그리고 이런 담장 같은 경우 담장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조적식 구조. 담장. 옛날 담장 쌓았죠. 또 이런 분들은 예외인데 담장을 쇠 고창이 찔러가지고 이렇게 뭐 그 예외. 아니면 벽돌이나 블록 이런 거 아니고 돌 가지고. 그러면 제주도 가면 돌담이 있죠. 그런 것도 조적이다. 조적. 그러면 성을 쌓았죠. 대전에는 성이 없습니다. 맞죠? 방어하려고. 그래서 저기 서울에는 옛날에 저 풍납토성은 없어졌고 개발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조적식 구조. 그다음 거기서 서울 근교에는 저기 남한산성 있죠. 인조가 도망을 그리 갔을까? 맞지? 강화도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빨리. 그래서 이 조적식 구조. 그러면 이제 이 조적식 구조는 특징이 이겁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이 벽돌이나 블록 돌 있죠. 이런 것이 누르는 힘에는 강해요. 얘들이 무슨 강도는 좋다? 압축. 압축 누르는데 압축 강도는 좋습니다. 우수해요. 자, 누르는 데는 여러분들 돌멩이 위에 올라타 있어 봐요. 부서지나 맞죠? 안 부서지죠?
누르는 데는 강해요. 그런데 얘들이 벽돌이나 블록 돌은 이런 거는 약해요. 인장 강도나 인장 강도나 힘 강도는 약해요. 힘 강도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조적식 구조는 그래서 인장력이나 힘 모멘트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에 약한가 하면 핵력에 핵력 수평력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핵력에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적식 구조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겁니다. 자, 이 담장을 쌓아놨는데 담장을 쌓아놨어요. 근데 땀 부트러기 후진하다가 이 담장을 탁 받았어요. 핵력을 가했어요. 수평력을 가하면 붕괴되죠. 와, 우리 담장 하도 튼튼해. 땀 부트러기 받도 땀 부트러기 박살나더라 없죠. 힘든 거.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수직부재이지만 이 수직부재인 담장이지만 보통 누르는 힘은 강하지만 핵력이 장되면 이것이 뭐가 생? 힘 모멘트 휘어집니다. 맞죠? 힘 모멘트하고 전단력이 생긴다 했죠? 첫 번 과정에서.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툭 부서져요. 그래서 차로 잘못 후진하다가 했죠? 그럼 트럭 같은 거 후진하면 담장 다 부서지죠? 그 담장 뒤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엄청난 보상이 결정되죠? 조심해. 담장 밑에 애들이 놀고 있다 튕기시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핵력에 약하다. 그러면 핵력의 대표적인 핵력이 뭐다? 지진이죠, 맞죠? 그럼 보통 핵력의 대표적인 게 지진이야, 지진. 그럼 조적식 구조는 내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진 구조는 아닌 거예요. 내진 구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자. 그래서 내진 구조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뭐다? 내진 구조. 예, 지진. 지진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내진 구조죠. 내진 구조는 아니다는 거예요. 조적식 구조.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얘는, 높이 못 짓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요. 그래서 얘는 조적식 구조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높이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아파트는 높이 건축해도 단독주택 높이 진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는 막 단독주택이 막 10층, 20층 가더라. 자, 그래서 얘는 단순 조적조는 그래서 2층까지 밖에 못 짓니다. 단순 조적조는 2층 이하로 축조하는 겁니다. 이하로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내진 구조가 아니니까 내진 설계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적식 구조에서는 알아둘 것이 그러면 이겁니다.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두 재료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런 벽돌이나 이런 블록 강도하고 벽돌이나 이런 블록 강도적인 측면하고 이 접착재료인 모르타르 강도 모르타르 강도가 있으면 자 누가 커야 되는가 하면 모르타르 강도가 커야 돼요. 명심하세요. 벽돌 강도나 블록 강도가 크면 안 됩니다. 누가 커야 된다? 자 이겁니다. 벽지를 좋은 걸 샀는데 진짜 좋은 벽지 샀어. 풀이 안 붙어. 맞죠? 끝나는 거야. 맞죠? 부착해 놓는데 다음날 다 떨어져. 안 된 거야. 그러면 벽돌을 좋은 거 샀어. 근데 모르타르가 안 붙어. 맞죠? 그럼 끝나는 거야. 그렇게 누가 커야 된다? 모르타르가 줘야 돼요. 차는 좋은 거 샀는데 뭐다? 운전이 안 돼. 맞죠? 운전기사 돌라니까 돈이 아까워요. 네, 맞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집에다 보관해야 되죠.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 와이프가 나를 완전 무시해. 차에 빵꾸가 난 거야. 이렇게
야, 교차 타고 가자. 스페이드로. 그러니까, 아이, 보험사 불러. 그래. 아, 금방 기다려. 금방 고칠게. 이렇게. 나 집에 방이 들어가 있을게. 이래. 그거 쉬운 거 같다가. 맞죠? 잭으로 들어올려가지고. 이거, 빵 누가 했죠? 다리로. 빵! 누르면 돼. 탁! 풀려. 한 번씩 말하면 돼. 맞죠? 그리고 대화하고 쫙 보면 돼. 다 했어. 이러니까. 되네. 이래 돼. 내가 강의만 하니까 그거 못하는 줄 알고. 잭으로 들어올려. 금방 하면 돼. 금방 하면 돼. 그죠? 누가 커야 된다? 장비만 좋고 못하는 사람들 가놓고 있지. 모르타르가 커야 돼. 기억하시고. 그 다음! 가구식 구조. 두 번째. 가구식. 가구처럼 짜 맞춘 겁니다. 가구식 구조. 그, 이제 철제나 목재 가지고 이제 조립한 겁니다. 짜 맞춘 구조가 가구입니다. 가구 짜 맞춰서 가구를 조립하잖아. 그러면 이 가구식 구조는 바로 이거죠. 예, 나무 구조하고 철골 구조가 이 가구식 구조예요. 가구식 구조.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이겁니다. 여성은 가구식이고요. 저 일체식 구조는 남성이라고 비교하면 되겠죠? 아이씨, 이게 비슷해. 자, 얘들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맞죠? 유지관리 비용이. 그리고 일체식 구조가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더 무거운가 하면 일체식이 무거워요. 얘들이 가벼워요. 맞죠? 비교하면, 그래 비교하면 돼. 가구식하고 일체식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특히, 특히 뭐합니까? 무뚝뚝하죠? 그렇지. 거의 맞아요. 비교하면. 그래서 얘들은 저런 구조고, 그래서 얘들 특징 봅시다. 나무나 철골이죠? 얘들 물 사용해요, 안 해요? 물 사용하면 다 썩고, 맞죠? 다 녹슬어. 맞죠? 그럼 얘는 무슨 구조야? 근식이에요. 근식 구조야. 그러면 습식은 물을 사용하는 걸 습식이라고 하고, 근식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 아니면 근식이에요. 이렇게. 근식 구조가 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이걸 줄여서 공기라고 해요. 공기. 공기. 공사 기간을. 그래서, 그러면 공사 기간이 짧게 써요? 길게 써요? 예, 네,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은 게 특징이에요. 단축제. 빨리 공사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 되겠죠?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는 철거 해체가 용이해요. 철거 해체가 용이한 구조예요. 용이합니다. 철거 해체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 단점이 뭔가, 이 가구식 구조의 단점적인 측면이 이거예요. 가구식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이 가구식 구조는 특히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되고 내화성이 떨어져요. 내화성이 약해요. 내화성, 여기다가 무엇을 쓰냐에 따라 틀려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뭐다? 내화성, 이렇게. 그러면 내수성이면 물에 견딜 수 있는 성질. 여기다 쓰면 돼. 여기 중간에다가. 그럼 부식이 견딜 수 있는 성질, 내식성. 알죠? 그렇게 쓰면 되는 게 내화성. 하재,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은 무슨 성? 내화성. 아주 약하죠? 나무는 활활 타지고요. 철은 900도씨 이상 되면 강도가 제로 돼. 그렇기 내화성이 떨어져. 그럼 내화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화성은 하재의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화성이라 해. 내화성이 떨어지면 결국 내화구조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비내화구조야. 그럼 내화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철골은 내화피복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명심하실 것이 이 비내화구조입니다. 비내화구조가. 그런데 요거는 무엇을 하면 가능하다? 내화 피복을 하면. 내화 피복을 하면 내화 구조가 됩니다. 내화 구조가 가능하고요. 내화 구조가 될 수 있고, 내화 피복을 하면 내화 구조가 될 수 있어. 콘크리트로 피복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향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서 이겁니다. 자, 특히 이 자, 이 자, 이 철골 구조는 뭐가 생기는가? 얘는 뭐다? 자구리 발생합니다. 자구리 발생해요. 자자 안절 자자 휘어지는 거. 자, 여러분 다리를 갖다 앉게 되면 다리가 구부러지죠? 그것을 무엇이라 한다? 자구리라고 치. 자구른 잠시 넘겨봅니다. 13페이지. 그 밑에 3번에 철골처럼 콩그리 위에 보면 자굴 나오죠? 브레이킹. 맞죠? 휘어지는 거예요. 쉽게. 자굴. 자굴. 안절 자자. 그러면, 자,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철골이 있는 게, 위에서 하중을 하면 얘는 파괴되는 게 아니라 쇠라서, 맞죠? 철이라서. 어떻게 된다? 휘어져. 휘어지는 걸 뭐라 한다? 자굴이라 해요. 그러면 자굴이 발생하는 구조는 무엇이다?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자굴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 맞죠? 원피스 괜찮은 거 입을 때는 자굴 꿀이 자굴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안에 보정 속옷으로 꽉 두르고 입어야 되죠? 자굴 방지하고 입어야 돼? 이렇게, 이게 철골 구조가 여성분하고 비슷하다니까. 남성은 자굴 생기도 그대로 다니죠? 맞죠? 몰라. 네배 나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신경을 써대? 맞죠? 건강 때문에 죽을까 봐 그런가? 나는 신경을 쓰고 막 다니는데. 아이고, 배 나왔다. 이래야 돼. 자, 여성분이 자구를 많이 신경 써, 보니까.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구리 생기는 것은 무슨 구조? 철골 구조입니다. 골고래 뼈골자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기준 잡아두세요. 그 다음에 자 거기 11페이지 보시면 일체식 구조 봅니다. 세 번째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의 개념은 일체식은 자 일체식 구조는 자 봅니다. 철근이나 철골을 백은 조립해놓고 그 부집을 이용해서 콩글 탓을 한 것이 일체식 구조는 이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입니다. 일체화가 된 구조예요. 접합부가. 그러면 콘크리트를 부어놓으면 콘크리트는 굳어 버리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구조가 무슨 구조다? 일체식 구조. 콘크리트 들어가는 것이 있게. 콘크리트 굳어버리면 단단해지죠? 콘크리트 알죠? 콘크리트 잘 모르면 집에 가서 벽에 한번 박아봐. 콘크리트 얼마나 단단한지. 자, 요새요. 못을 박아도 못이 부러져요. 맞아요? 콘크리트 못이 부러져요. 그 정도 단단하게 설계해요. 못 박으면 들어가면 기뻐하지 말아요. 부실시공이야. 콘크리트 못안 들어가. 하도 강도가 좋아해. 그럼 콘크리트 움직인다?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래서 그 종류 일단 봐요. 3번에. 철근 뭐다? 콘크리트. 철근 100원에 꽂고. 일반 아파트가 대부분 이거잖아요. 이건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콘크리트는 아까 얘기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배합한 거야. 일정 배합비로. 이세 가지 요소를 배합을 해가지고 배합해서 물비빔한 거 이것이 콘크리트야. 물비빔한 거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이제 철골 뼈골자면 철이 뼈대가 철골 HB인 것 등은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자 그러면 이겁니다. 철골 구조의 단점을 보완해 준게 얘가. 철골 구조가 내하성이 약해져? 맞죠? 그리고 자굴이 생겨? 맞죠? 그리고 철골 녹슬죠, 철은. 그런 그 단점을 보완해 준게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밖에서 감싸준 거야. 이것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시청 건물이 아마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겠나 싶은데, 시청이.
안 가봐서 모르겠군. 건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어. 기둥 크기만 보면 대충 아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했는지 철골로 했는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청 건물이. 내가 지을 때 안 봐가지고.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일체식고요. 그럼 콘크리트 부어놓으면요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이 접합부 강성이 된 이 접합부가 그래서 이 구조는 저기죠 강성이 우수합니다. 강성이 우수해요. 이 강성은 이걸 강성이라 해요.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 해요. 그러면 콘크리트 부어넣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강성이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강한 구조가 무슨 구조? 일체식 구조예요. 그러면 아파트 뼈대로 가장 적합한 게 뭐다? 일체식 구조예요. 철근 콘크리트는 이걸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상복합건물 고층은 이걸로 지어지고요. 보통 아파트는 뭘로 지어지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철근, 아, 그 밑에 있죠? 지금 3번에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골 있죠? 예. 예. 3번입니다. 3번 이야기했고요. 근데 콘크리트가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한 것이 무엇이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자, 그러면 강성이 제일 우수한 것이 바로 무슨 구조다? 일체식 구조예요. 그래서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 해. 강성이 우수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일체식 구조의 자 단점을 보시면 일체식 구조의 단점이 뭔가 하면요. 단점이 이런 단점을 가져요. 자중이 무겁습니다. 자중이 무거워요. 콘크리트가 가벼울 리가 없죠. 콘크리트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자꾸 인간이 저기 물에 던지면 살아나오면 콘크리트 매가 잡아 던지잖아요. 맞죠? 못 살아나죠. 그래서 자중이 무겁고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데 간혹 나오죠? 이런 양동이에다가 발로락해 콘크리트 부어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다 굳어버리면 잡아놨잖아요. 극경화성 해가지고. 시멘트를 극경화성 쓰면 되거든. 빨리 굳어가면. 심한 거는 한 시간 만에 다 굳는 것도 있어요. 아, 여러분, 이것도 시멘트 제품이잖아. 치아할 때 딱 붙이는 거. 특수 시멘트. 아, 치아놓고 딱 붙이잖아. 그 특수 시멘트야. 금방 붙잖아, 맞아? 본드 아니에요. 본드는 떨어져. 아, 이해할 때 거는 거 있잖아요. 그게 특수 시멘트 사용하는 거예요. 자중이 무겁다. 자중이 무겁습니다. 자체 무게 무거워요. 철근 콘크리트 2.4톤이고 1세제곱에다가 물무게 2.4배야. 철골 철근 콘크리트 2.5배야 물무게. 가볍다 무겁다? 자중이 무거워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어떻게? 길어요 얘들이. 깁니다. 공사 기간이 길고요. 그리고 단점을 좀 잘 아셔야 돼. 단점을. 그리고 철거 해체가 쉽게 해서 어렵게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잘 변하기 힘들죠. 맞아요? 여자는 머리 싹둑 자르고 변하잖아요.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철골 구조는 철거 해체가 용이하지만 얘는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상도 남자들 말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죠. 진짜 잘 안 해. 몇 마디 안 합니다. 맞죠? 집에 가서 하는 얘기 몇 마디 안 하죠.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박스 봅니다. 자, 대표 철근 콘크리트 밑에 해놓은 거야. 구조를 그 라멘 구조 나오죠? 밑에 일체 구조 밑에 라멘 구조, 벽식 구조,
플랫슬래브 구조 전단벽 해놨어요. 근데 16회 때는 2번이 나왔었어요. 2번이 언급됐었어요. 16회 때는 벽식 구조가. 그리고 앞전 17회 때는 라멘 구조가 언급됐어요. 라멘 구조. 그리고 그러면 라멘 구조부터 설명할게. 라멘 구조. 자, 라멘 구조는 무엇을 라멘 구조라고 칭하는가 하면, 라멘 구조는, 자, 원래 라멘이란 것이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라멘 구조예요. 그래서 라멘 구조라고 칭한 거예요. 그러면 라멘 구조의 형태는, 자, 이것을 라멘 구조라고 해요. 라멘 구조. 철근 콘크리트, 자, 기둥하고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는, 자, 이거는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뜻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라멘 구조는, 자, 바로 이렇게 구성된 걸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기둥이, 자, 수직부재인 기둥이 있고요. 수직부재인 기둥이 있어.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가 보라고 합니다. 가로지르는, 자, 이런 보가 있는 거예요. 이 보.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기둥과 기둥을 우리가 연결하는, 연결하는 수평부재. 이것을 보라고 칭합니다. 보가 설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기 위해서 여기에마다 바닥판, 바닥판 슬래브를 만든 거예요. 이 구조를 바닥판 이 슬래브로 만들어진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그러면 이 라멘 구조를 이렇게 해서 이제 틀 구조라고도 하고, 틀처럼 짰다 해서, 또는 돌조 구조, 또는 기둥 보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기둥 보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강한, 이 접합부가 강한 절점으로 된 거죠. 이 접합부가 강성이 아주 좋아요. 접합부가 강성이 아주 뛰어나죠. 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꽉 콘크리트 탓을 했으니까 완전 고정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 이런 일반 라멘 구조 이 보는 양단이 전부 다 뭐 되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죠. 이 보의 경우는 양단이 다 고정단으로 되어 있거든. 양쪽이. 양단이 다 고정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경우 이걸 캔틸레버 보라고 해요. 이걸 캔틸레버. 그래서 이거는 복도형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에. 복도에서 쳐다보면 보가 뭐 큰 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한쪽은 없는데 기둥이. 맞죠? 복도형 아파트 모릅니까? 복도형 아파트 알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복도를 걸어가 각 이렇게 1호, 2호 이렇게 적혀있잖아. 301호, 302호 쭉 가죠. 그럼 지나다니면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보이죠. 그게 복도형 아파트. 복도형 아파트에 복도 위에 이렇게 치다가 보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고정돼 있잖아. 맞아? 한 변만 고정단으로 돼 있어. 그리고 세 변이 자유단인 거. 자유단인 거. 이걸, 이런 것을 캔틸레버라고 해요. 캔틸레버라고 해. 캔틸레버. 그러면 보니까 캔틸레버 보여요. 그러면 한 변만 고정단이고 나머지가 자유단으로 되어 있는 거, 세 변이. 공기하고 접하는 거. 이것이 무엇이다? 캔틸레버 보예요. 한 변만 고정돼. 그러면 제가 기둥이라고 보면 이것이 캔틸레버 보예요. 이게 보라카면. 양단, 보통 보는 어디 양단이 다 고정돼 있죠. 일반 보는 이 기둥하고 이 기둥 양쪽이 다 고정이 돼 있죠. 고정이 됐는데 이렇게 돼 있는 보도 있다. 이걸 무슨 보?
캔틸레버 보라케. 자유? 이쪽 자유야? 구속이 안 돼 있어. 맞죠? 한쪽에 우리 딱 돼 있는 거. 이걸 캔틸레버 뻑. 철근백은 나중에 해줄게. 지금부터 하면 머리도 다 뒤어 쩌들라 갈 거고. 알았지? 여기 해두시고, 이게 라멘, 그러면 라멘 구조는 보가요. 그래서 이제 12페이지 보면, 여기 라멘 구조, 요렇게. 12페이지 그림은 요런 형태가 라멘 구조예요. 보입니까? 12페이지. 기둥이 있고, 그 보가 있고, 바닥판이세. 요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라멘 구조예요. 그러면, 자, 항상 기억해. 라멘 구조는 보가 있다, 맞죠? 볼을 설계하는 거. 그러면 쉽게 그럽니다. 바닥판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닥판 위에 있거든 사실. 바닥판이 있으면 이 보는 쉽게 보는 이렇게 된 거예요. 보가 크겠죠. 바닥판 슬래브 두께 여러분들 보는 이렇게 커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쉽게 바닥판 두께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보충은 높죠?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가 설계되면 이것만큼 어땠습니까? 실제로 층 높이를 어떻게? 높게 해야 돼. 그러면 라멘 구조의 단점이 무엇인가? 라멘 구조의 단점이, 이게 라멘 구조의 단점이에요. 다른 구조에 비해서 있죠? 벽식 구조나 플랫슬래브 구조에 비해서 뭐다? 층 높이가 높아야 돼요. 층 높이. 층 높이, 층고가, 층 높이가 높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라멘 구조는. 다른 측면은 좋은데, 이게 단점이에요. 층 높이가, 층고가 높다는 게, 똑같은 반자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층 높이가 높아져야 돼. 자, 그런데 2번에 무슨 구조 나옵니까? 벽식 구조. 자,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 이겁니다. 벽식 구조에 살고 계십니다. 벽식 구조라는 것은 뭐가 벽식 구조인가? 이게 벽식 구조예요. 벽이. 이제 현재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자, 이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체하고 이 벽하고 슬래브 바닥판으로 구성된 거예요. 현재 아파트가 이 바닥판하고 딱 두 개의 부재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벽식 구조라고 칩니다. 벽식 구조. 자, 근데 이 벽이, 그럼 얘는 벽식 구조는 뭐가 없다? 기둥하고 포가 설계가 안 된 거예요. 기둥과 포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집에 기둥이 안 보이면 무슨 구조다? 벽식 구조예요. 기둥이 안 보이면. 포는 천장 때문에 안 보일 거고, 맞죠? 그러면 벽식 구조는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확인하시면 되는가 하면 저 가서 지하 주차장 가가지고 주차장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벽 끝인데 사이다 주차하는 경우 있죠. 맞죠? 콘크리트. 거기 벽식 구조예요. 그러면 이 벽을 이제 무슨 벽이라고 하면 전단벽. 이 벽을 전단벽 또는 내력벽이라고 해요. 전단벽이라고도 하고 내력벽, 동시에 이 벽이 이 두 가지 역할을 겸해요. 그러면 내력벽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무슨 벽? 내력, 힘력자니까 힘을. 하중을, 힘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무슨 벽? 내력벽. 그러면 전단벽은 그 밑에 해놨어, 4번에. 그 플랫슬래브 밑에 해죠. 벽면에 평한 행력, 수평력에 지지하도록 설계된 벽을 무슨 벽? 전? 단벽이에. 저 11페이지 하고 있어요. 4번에. 예. 수평력. 바로. 예. 그래서 이 전단벽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대표적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이 전단벽입니다. 내진벽. 내진, 진짜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벽.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벽. 이게 내진벽.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이 전단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행 아파트가 다 전단벽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전단.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전단 벽식 구조. 이 벽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전단 벽식 구조, 내력 벽식 구조.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아파트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최근에 아파트 대부분이. 기둥이 없는 아파트는 이 벽식 구조예요. 그럼 벽식 구조는, 자, 그래서 왜 등장되는, 등장된 계기는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80년도 말부터 저걸 했습니다. 내진 설계 규정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때 대통령이 누가 당선됐는가 하면 노태우 대통령인데 공약이 200만 호 건설이야, 맞죠? 그 전에 주택을 안 제가 주택이 별로 없었거든, 맞죠? 그래서 200만 호 건설을, 그때 이제 주택이 없으니까 그때 공사 막 하고 이래가지고 엄청 집값 상승 왔죠? 주택이 부족해서, 맞죠? 보시고, 이게 벽식 구조입니다. 그럼 벽식 구조는, 자, 이 벽식 구조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에 단점이. 자, 많이 넣을 수도 있는데, 얘는 보가 없으니까, 청고를 낮출 수 있거든. 맞죠? 보를 없잖아, 맞죠? 보는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데, 맞죠? 보가 톡 튀어나오는데, 보가 없으니까, 청고를 뭐다?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청높이를. 그런데 단점이 이겁니다. 얘는 공간에 가변성이 없는 거야. 변화성이 없어요? 가변성이 없어요. 왠가 하면 철근 공기도 내진벽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얘를 철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로지 발코니 확장 뺏기 못하는 거예요. 발코니 확장 뺏기. 맞아요? 공간에 변화를 주는 그것밖에 없어요. 옆에 벽을 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해서는 이 아파트를 사시면 안 돼. 벽식 구조를. 지금 잠깐 사실 때는 괜찮고요. 나중에 또 팔려면 그건 괜찮고요. 앞으로 이 벽식 구조를 사게 되면 공간에 변화를 줄 수가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거죠? 여러 명이 살 때는 방이 많이 필요했죠? 근데 안 올 것 같다. 방이 필요가 없더라고. 탁 트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뭐라고 방 이렇게 막 두고. 그럼 공간을 변화를 못 준다는 거예요. 얘는. 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무슨 구조 나온다? 플랫 슬랩. 없을 무자 보량자입니다. 보가 없는 판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라멘 구조가 기둥하고 보하고 바닥판 있었죠? 라멘 구조에서 볼을 뺀 거야, 쉽게. 그러면, 이 플랫슬래브 구조는, 여러분들 이걸 딱 연상하면 돼요. 플랫슬래브가 삼풍백화점이었어요. 옛날 붕괴된 삼풍백화점 하면 다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붕괴되십니다. 아이고, 완전 쪽 다 깠죠, 우리나라. 자, 근데 바닥판 슬래버가 있는데, 바닥판 있는데, 기둥이 직접, 자, 보가 설계가 안 된 거예요. 이 플랫 슬래버 구조를 명심하세요. 뭐를 설계 안 했다? 보. 보를 설계 안 한 거예요. 기둥은 있어요. 기둥이 또 없이 설계했다. 가만 돼. 보를 설계를 안 한 게 플랫 슬래버 구조입니다. 그런데 무량판 구조인데 여기에다 직접 하니까 여기 또 뚫리니까 요다 이제 판을 갖다가 자 지지하는 지판을 설치하고요. 기둥의 머리 부분을 이 보강하는 걸 보통 주두락해요. 자 그래서 이걸 주두락해요. 영어로는 캐피탈, 우리나라 말로는 대접 받침, 한문은 주두, 기둥 주자 머리 주자에서 주두. 주둔? 그러면 이것이 보강된 거예요. 이 기둥이 있을 때. 그러면 상부의 바닥판의 하중을 기둥으로 직접 전달하는 구조가 뭐다? 플랫 슬래브예요. 명심하자. 여기는 보라는 문장이 나오면 안 된다. 보를 설계를 안 한 거예요. 보 없이 바로 바닥판의 하중이 어디로 전달된다? 기둥으로 전달되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 플랫 슬래브. 지어졌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주상복합 건물이. 그러면 얘는
볼을 설계 안 하죠. 그럼 얘도 벽식 구조하고 플레스러브의 장점이 이거야. 층 높이를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보가 없으니까, 맞아? 명심하지? 보가 없으니까 플레스러브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층 높이를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는 거야.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층고를. 대표적인 장점이 그게 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단점이, 플랫슬랩의 단점은, 단점은 이겁니다. 플랫슬랩의 단점은, 자, 이 라멘 구조보다, 라멘 구조보다 이 접합부의 강성이 떨어져요. 접합부 강성이 약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죠. 바닥판하고 기둥을 바로 접합하잖아요. 그런데 자, 저 경우는 이겁니다. 바닥판 하중을 보로 전달해서 보가 다시 기둥하고 접하죠. 하중 전달 시스템의 가나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가 있으므로 튼튼해져요. 제가 그래서 라멘 구조보다 접합부 강성이 떨어져요. 약해요. 그래서 여기 산풍벽에 퍽 붕괴된 거죠.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한 번에 붕괴 안 됩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아프면 미리 어떻게 신호를 주는데 무시해서 그래요. 맞죠? 아니, 사람도 아프면 미리 주죠. 주는데 개무시해. 맞죠? 아프면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오래 살죠. 그 이유가 자꾸 받거든. 맞아? 아니 제 주변에 한 분도 이거야. 이상하게 자꾸 허리가 아프더래. 이유 없이. 맞죠? 다친 것도 아닌데 찌그게 안 나오더래. 아무 이유 없는데 허리가 자꾸 아팠는데 나중에 보니까 췌장암이잖아. 맨날 파스만 뒤 바르고 그랬대. 신호를 줘. 미리 슬슬 줍니다. 콘크리트 건물은요 뭘로 신호를 준다? 나 아프다고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산풍백화점에 균열이 째지니까 보수만 땜박치는 거야. 그리고 안전진 또 생기니까 했는데도 위에서 묵살한 거야. 맞죠? 원하든 돈 쓰는 걸 좋아해 안 좋아요? 영업해야 되는데 공사 영업 안 하고 백화점 영업 안 하고 공사하자 그럼 좋아할 사람 없죠? 개무시 당해가지고 붕괴된 거야. 사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얘도 아프면 미리 신호를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또 공부한다고 야 나 피곤해지는데 신호 주는데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오래 참석했는데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자, 라멘 구조 접합부 강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바닥판 두께가 라멘 구조보다, 라멘 구조보다 바닥판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바닥판 두께가 두껍습니다. 자, 저겁니다. 재만 빼놓고 다 두꺼워집니다. 라멘 구조가 제일 얇고요. 벽식 구조나 이 플랫슬랩 구조는 바닥판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보가 없으니까. 맞죠? 그럼 이거 없으면 잇몸이 고생해야 되죠? 그거 같이 이렇게 됩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알려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올해는 플랫슬랩가 등장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좀 돌아가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자, 16개 때는 벽식 구조가 등장됐다가 17인 라멘 구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왜 쓸데없이 그 옛날부터 이 책에 넣어놓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이런 게 나왔어요. 또 봐도 돌아가면서 쓸 거예요. 교수들이. 그리고 넘겨보시면 그래서 거기 적어봅니다. 13페이지에 철골 구조가 나오고 뒤에 철골이 또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안 하고. 근데 3번에 보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나오죠. 쉽게 철골 구조의 단점을 보완해 준게 뭐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러면 철골 구조의 단점을 보완했어요. 그럼 철골 구조가 뭐가 하자? 불에 약하죠? 내화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철골, 철근, 내화 구조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겁니다. 철골은, 자, 뭐가 됩니까? 녹슬기 쉽죠? 그러면 이건 내구적인 구조가 됩니다. 부식 안 당해요. 그리고 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우리가 보실 때 저거 알아두십니다. 그러면 얘는 철골의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돼요. 왠가 하면 철골이 있는 데다 콘크리트를 피복해주죠? 맞죠? 그러니까 가벼워지겠습니까? 무거워집니까? 무거워져요. 자전거 무거워져요. 그러면 공사, 철골은 공사 기간이 짧죠? 그러면 콘크리트 옆에 타서 철근 배관에 콘크리트 탔으니까 공사 기간은 어떻게?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골의 장점이 단점으로 바뀝니다. 맞아요? 서로서로 바뀌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돼. 혹시나 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게. 조금 해놓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거기 하나만 딱 할게요. 각종 구조 힘의 전달에서는 거기 현수 구조. 현수 구조는 우리가 저기서 많이 봤죠. 교량에서. 맞죠? 다리, 교량, 다리, 다리. 그러면 대표 해운 저기 부산 갔죠? 강할리 이런 데 가면 강한대 괴났죠? 거기 현수 구조. 케이블로 달아맨 구조. 그래서 아, 무조건 야, 다리만 보면 현수 구조다 이러면 안 돼. 아닙니다. 다리만 보면 다 현수 그래.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 현수교는 이 교각 주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이렇게 큰 케이블로 이렇게 달아매놔서 그렇게 이렇게 케이블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된 형태가 무슨 구조? 현수교야. 현수교. 이건 현수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장교야. 이렇게 된 거는 그가대교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그가대교 가덕도 하고 그제도 하고 연결한 다리 그거 안 가봤구나. 침매턴을 해가지고 밑에 도로가 바다 속으로 지나가잖아. 아, 근데 안 가본 거 투성이고 안 본 거 투성이고 어떻게 나는 이상하게 가보냐? 바쁜데? 자, 그래서 이 그가대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탑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달아매 놨어요. 이거. 이건 사장교야.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사장교고요. 이게 현수교야. 현수교는 케이블로 달아매 놨어요. 그래서 얘는 바람이 불면 위험해져요. 현수교는. 그래서 거가대교가 사장교로 만든 이유가 저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 풍속이 측정된 게 가덕도야. 가덕도가. 가덕도가 풍속이 우리나라 최고로 불었습니다. 그때 매미 태풍 갈 때. 매미가 남해안 근처에 가면서 있죠. 부산시에 저 부산항에 있죠. 크레인 있죠. 그 짐. 그거 다 붕기시겠잖아. 그때. 아, 내가 그때 거기 있었거든. 부산 영도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 그때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야, 크레인 많이 넘어가겠다. 이 소리를 하고 잤거든요. 그랬더니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크레인 막 넘어갔다고 뉴스 나오대. 그 매미 지나갈 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최대 풍속이 초속 67점 몇 메다가 불었어요. 엄청난. 그래서 거가대교가 요렇게 요걸로 안 하고 요걸로 했습니다. 현수교로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케이블에 이거는 그러면 케이블에 뭐가 케이블에 무슨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인자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 인장이요. 그리고 케이블 내부 있죠? 내부에는 뭐가 생긴다?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못 견디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붕괴됩니다. 근데 케이블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굵은지. 엄청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 정도만 한번 봐두세요. 이게 주 기본 뼈대예요.
자, 1장에서 주뼈대 요걸 위주로 딱 공부하시고 잠시 휴식하고 24페이지 2장 아 문제는 거기 저거 한번 풀어두실 분 한번 푸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기초구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